자, 이제 자, 대회에 자, 요렇게입니다. 자, 요렇게고 대회 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16강 8강은 단판입니다. 16강 8강은 단판이고요. 4강하고 결승전, 3판 2승으로 할게요. 4강하고 결승전은 3판 2승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치킨을 조금 이제 약간 뭐 여러분들 좀 실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금 실력이 낮은 분들도 드리고 싶어서 예전에는 뭐 계급이 막 색깔이 틀리면 한 판 져주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이벤트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캐릭터는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한 가지 고정으로 할게요. 캐릭터는 한 가지 고정으로 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뭐 딴 건 없습니다. 거의 그게 답니다. 자, 16강하고 8강은 단판, 4강하고 결승전은 3판 2승. 그렇게 해서 대회를 할 거고, 마지막에 햄버거 추첨도 있으니까 또 우리 또 참가하셨다가 떨어진 분들 아니면 참가를 안 하시고 구경하시는 분들 다들 이제 햄버거도 따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렇게 해서 햄버거 많이 따가신 분은 벌써 저희 대회 와가지고 4개씩 막 받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확률이 좋습니다. 일단은 막 참여자가 한 20명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좋으니까 자, 일단 한 번만 딱 썼고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제하고 똑같이 첫 번째 분,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비니님이 만들어주시면 봉투님이 비니님 방으로 들어가 계시면은 제가 그 방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대회를 하는 식입니다. 밑에 분들도 미리미리 만들어주시고 미리미리 들어가 계시면은 대회 진행이 굉장히 빠르겠죠.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대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섞어 봅시다. 자, 바로 섞을게요. 슉. 자, 일단 한번 섞었는데, 자, 쭈꾸미님이 1번이네요, 쭈꾸미님. 자, 자기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방을, 위에 분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 쭈꾸미님하고, 화랑X2님, 그 다음에, 우리 멘탈님, 드루아님, 소희님, 허유, 날샌돌이, 우리 봉투님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나머지는 그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쭈꾸미님 방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한번 딱 봐주세요. 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 다들 확인하셨으면은 미리 한 세 번째 방까지는 미리 만들어주시면 돼요. 단판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쭈꾸미님 방으로 들어갈게요. 렉이 있어요? 가끔 렉이 이따 하는데 뭐야?
쭈꾸미님이랑 한 분. 아, 극가님 맞아요? 아, 극가님. 오케이요. 자, 와, 계급이 굉장히 처음부터, 어? 트로트까지시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두 분 다 레디 하셨고요.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 한번 따가기 위해서 빡세게 한번 가보죠. 자, 첫 경기입니다. 농부형한테 뺏어온 치킨으로 우리 대회를 클라스. 자, 헤이아치가 극가님이고 화랑이 우리 쭈꾸미님이에요. 단판이니까 빡세게 가시죠. 자, 시작부터 빠세이. 자, 크레센트 슈돌 빠세이. 자, 하단 하단 흘렸죠. 와, 이거 데미지 시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바람새. 자, 원, 투, 쓰리. 자, 스쿨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자, 하단 막았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 했는데, 일단은, 한 라운드 따내셨고요. 자, 기신권. 자, 콤보 좋고요. 자, 왼풀! 자, 잘 질러죠, 이거는. 벽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벽까지는 안 갔죠? 자, 빠세이를 의식해서 앉았는데, 뒤 오른손이었고요. 자, 어퍼. 하지만 방심 못하죠, 아직. 자, 콤보. 깔끔하게. 하단 귀신권 확정. 자, 나락 지금 재미 많이 뽑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러면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헤아치는 강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은 극가님이 쭈꾸미님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화랑님하고 이제 까왕 비밀병기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자, 우리 화랑 에스투님. 이제 까왕은 태프니까. 자, 우리 화랑 에스투님도 태킹이에요. 자, 화랑 에스투님 태킹이고, 우리 까왕은 태프죠. 자, 바로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비밀병기의 시작. 데이터로 보니까 괜찮다고요? 자, 두 번째 팀도 이제 태킹 대 태프. 보드님 와이어. 자, 가봅시다. 야, 이번 경기도 굉장히 빡세게 갈 것 같은데요.
아, TK제이님 LG인데 KT에 바꿔요. 직원님한테 연락이요. 직원님한테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케이요. 가보겠습니다. 단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모든 걸 다 써야 되죠. 자, 자이언트. 자, 낙법은 잘 쳤고요. 자, 짬발, 도끼. 자, 잘 막았죠? 아, 이거는 초스카일 노린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잘 막았고요, 그래도. 자, 개다리 광, 꿀광까지. 자, 어퍼. 자, 어퍼로 뛰었어요. 자, 슈돌. 자, 이거 한 방 있거든요, 그래도. 화랑도 한 방 있습니다. 조심히. 아, 왼풀. 아, 여기서 앉아있다니. 자, 잘 노렸죠? 자, 레드 가드 시키고, 밝기로! 와, 굉장히 과감하게 밝기로. 자, 하나 잘 막았어요. 루즈 셔플. 자, 콤보 좋습니다. 하단. 꿀바 밝기. 자, 압박 좋아요! 자, 지금 꽝 정신 모자리거든요, 지금. 문제 알려주세요. 아직 못 찾겠습니다. 자, 2대 0. 봉투님, 크로스번트님하고 지금 빨리 방 만드세요. 봉투님 아이디가 봉투일 텐데. 자, 이거 꽝 정신 모자리거든요, 지금. 역시, 단판의 클라스, 와, 콤보력. 야, 이거 하단 안 통하거든요,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마무리요. 와, 까왕이 정신 못 차리고 3대 0으로. 개망 클라스인데. 야, 대회가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눈여기도. 자, 우리 멘탈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니까 방 밑에 한 두 번째까지는 빨리 하셔야 돼요. 단판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빨리 지나갑니다. 자, 멘탈님 방으로 갑니다. 자, 우리 백내시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급은 리비어드여도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화랑이에요. 화랑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비밀병기여가지고 실력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레드원님 참가했어요, 형님. 자, 멘탈님은 잭입니다. 잭 대 화랑. 아, 하단을 흘렸어요. 야, 오늘따라 모든 경기에서 하단이 잘 안 통합니다. 도끼, 미들 투포. 자, 플래싱. 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자, 하단 잘 막았지만 콤보가 조금 지금 실수나고 있고요. 아, 결국에는 하단이 무섭죠. 자, 하단 잘못 긁고 이번에는 로아이 투포 10단 콤보 3타 하단 도끼 1타. 자,
양잡기 한번 들어가주면서 어 굉장히 위험해져 지금. 자 힐레스 아 콤보 실수? 좋아요. 근데 콤보가 원래 잘 안들어가는 콤보예요. 저 콤보는 자 오른 플라즈마 들어갔고요. 벽까지 조금 늦었고 자 오른 어퍼 아 지금 콤보가 계속 실수나거든요. 뒤로 왼손을 하신 것 같은데 자꾸 뒤대각선 왼손이 나가가지고 자 끝났죠 이러면 자 이렇게 해서 백내시님이 백내시님이 8강으로 올라갑니다. 드로아님 방으로 들어갈게요. 멘탈님이 두 번이나 실수를 하셨네요. 저거. 마동석 그림 어디 갔나요? 어, 잠깐만요. 마동석 그림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는데요. 안에 있네. 자, 시작해주세요. 소희님 아니죠? 소희님 아니죠? 아이디가 소희조한데 아니죠? 어 소희님은 소희구원데 어 소희조하네 소희조아 이분도 소희조하네요. 아 소해예요? 소해는 또 다른 분인가? 아 소해랍니다 소해 아 소희가 아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소회랍니다. 소회가 누구지? 연예인이에요? 김소회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아는 여자 배우들은 어, 뭐 이영애 아 어, 김소혜 씨는 처음 들어보네요. 어. 아이돌이에요? 아, 그래요? 자, 소해조아님 대 드로아님. 자, 소해조아님 대 드로아님입니다. 화랑 대 에디. 자, 예전에 제 대회하고는 굉장히 지금 차이가 좀 있죠. 예전에는 16명 뽑으면은 15명이 화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민방이 끝난 사람들 많죠. 자, 다음 투포 찍기. 자, 이분도 조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에디가 조씨 모양을 하고 있네요. 자, 뒷바자기 슬라이딩 이지선다. 자, 에디 굉장히 무섭죠. 자 찍어주고 자 이거 맞은 것 같죠? 자 맞았어요. 근데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에디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조금 남습니다. 조금 남죠? 자 아직 한 방 있죠 그래도? 자 막아 잠깐만요 숨 막히니까 빨리 좀 좋았어요. 아 숨 모시고 뺐다. 자 이렇게 해서 에디님이 한 방 들어갔고요. 자 이거 예전부터 화랑한테 굉장히 좋은 기술이거든요.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이 기술도 화랑한테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행을 하면서 하는 기술이라서 약간 백두산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슬라이딩을 막고 나서 딜캐를 저렇게 때리면 굉장히 슬라이딩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죠. 자, 일단 그래도 힐렌스로 한번 잘 뛰었고 콤보까지 잘 썼어요. 자, 얘네 조금 남았고 발목으로 한 라운드 깔끔하게. 자, 요번 라운드 중요합니다. 요번 라운드 만약 지게 되면은 기세가 굉장히 꺾일 수가 있거든요. 자, 하다 잘 맞고 있어요 지금. 브라인도 지금 신중하게 지금 하다 잘 맞고 있습니다. 자, 백두산 좋고요. 자, 이거를 왼풀로 때려야 되는데 계속 지금 발목으로 때리니까 부담이 없지 않는 게. 자, 백두산. 자, 이거 앉아버리면은 이거 끝났어요. 이러면 아, 벽까지는 안 날리네요. 자, 하단 여기서 하단을 못 막으면서. 자, 하지만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나름 잘 싸웠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약간 딜레이 캐치 정도만 좀 더 알았어도 더 괜찮을 텐데. 자, 소희님 방으로 들어갈게요. 고생하셨어요. 이거 다시 섞냐고요? 안 섞어요. 끝났습니다. 네, 바로 다음 거는 바로바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매드카우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 에, 매드카우진이에요. 광우진, 광우진. 에, 오늘 못 보는 사람 좀 있지. 그리고 계급도 굉장히 높네. 오미는 아까 전부터 있었어요. 자, 그랜드마스터. 자, 그랜드마스터 뭔가 한방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 소인이. 1-1-3-3. 자, 콤보 좋습니다. 자, 발목까지. 캐터스. 어! 이거 맞았죠?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화랑이라면? 자, 조금 남았죠, 지금? 자, 로하이로. 와우. 자, 슈돌. 자, 개겠죠? 미들 카운터 투 스피닝까지 확정 타고요. 자, 지금 그래도 소희님이 한 방 맞고 나서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맡겼어요. 자, 그랜드마스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슈돌. 자, 로하이. 미들 로하이. 자, 이러면은, 잠깐만요. 이러면은 좀 위험합니다. 자, 먼저 한 방 맞았어요. 자, 캐터스.
자, 막았죠? 막고 도끼? 자, 이거 큰일 났죠? 콤보 잘 쓰면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 또 사카랑님이 사카랑님이 원래 그랜드마스터는 아니고요. 자, 그래도 주창이죠. 자, 다음 경기는 허유 대 레드원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레드원님 첫 판부터 굉장히 빡센 친구 걸렸네요. 이건가? 이거야? 이거 아니야? 내가 원래 빨간 단으로 알고 있는데, 사카랑님. 그래도, 야, 근데, 역시나 긴장하면은 답이 없어요. 자, 시작하시죠. 이제 에드원님 대 유야. 야, 에드원님 누르세요. 자, 에드원님 시작하십시오. 택갓이죠, 택갓. 근데 대회라는 거는 진짜 압박이 장난 아니에요. 자, 레드원님. 자, 눌렀죠? 밑밥 가네요, 밑밥, 진짜로. 요즘 철권 안 해서 뭐 어떡하라고. 내가 대신 좀 해줄까, 철권. 자, 저래 놓고, 게임하는 거 보면은,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 바로 나오죠. 딱 시작하자마자, 거짓말이라는 거 10초 안에 들통 납니다. 자, 보세요. 거짓말인가? 10초면은, 딱 알 수 있어요. 대신 좀 해달라고. 호랑이 조련사. 보죠. 자, 슈돌. 게임 안 한 거 맞네. 하단. 자, 왼풀까지 확정. 프레젠트. 하단. 아! 요거는 내가 봤을 때, 고도의 전략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들캣. 자, 슈돌 들캣. 칼같이 했죠? 자, 끊어주고요. 자, 띄우고. 닥치기까지. 니나 완전 이쁘다고요. 자, 짠손. 로아의 힐랜스. 로아의 힐랜스 두 번!
에어팡. 자, 중단. 자, 지금 레전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자, 하단. 자, 3타까지! 어허, 이거? 이거요? 유야가? 아, 손 풀리기 전에 끝날 수 있거든요? 자, 띄우고. 와, 콤보! 자, 하지만, 화랑이죠? 화랑이죠? 자, 쌍장으로. 자, 터클. 자, 하다, 카운터는 콤보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노려봤지만, 실패했고. 자, 왼풀 조금 늦었어요. 자, 이거, 완전히 말렸는데요, 마지막에. 자,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살짝 긴장 탔죠, 지금 그래도? 어, 똥쪽 살짝 탔을 텐데, 수고하셨고요. 자, 날선 놀이방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아깝다. 자, 아직 한 분 안 들어오셨네요. 자, 날샌돌이하고 누굽니까? 아, 비니님이에요? 날샌돌이님, 날샌돌이 아이디 안 보여요. 여기 날샌돌이라고 보이는데. 아, 들어오셨네요. 자, TK 비니님입니다, 비니님. 화랑하시는 분이죠. 자, 지금 자, 시작해주면 되겠고요. 날샌돌이는 오늘은 또 뭘로 나올지, 또 헤이아치로 나올지. 자, 비니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콤보 동영상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드시고, 콤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새로 고침 도배하니까 버퍼가 사라졌다고요? 아, 그렇다네요. 와이파이 끄니까 버퍼가 없음.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네요. 와이파이 켜서 버퍼가 없는 분도 있고, 끄니까 없는 분도 있고. 자, 화랑은 골랐네요, 화랑. 자, 화랑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캐릭터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일단 봅시다. 자, 왼풀 잘 뛰었고요. 콤보 깔끔하게 때려주고. 자, 이거, 아, 이걸 띄웠으면 됐는데 저걸 카운터로 맞을 줄 몰랐겠죠. 자, 슈돌. 자, 콤보 한번 봅시다. 날려주고. 자, 역시나. 자, 앉진 않았고. 자, 어퍼. 자, 이거 끝났죠, 이거. 자, 왼풀까지. 자, 컷킥. 자, 벽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험한 상태예요. 자, 백두산. 자, 하단 잘 흘렸고요. 와, 이거 어떻게 흘렸죠? 딛고 왼풀, 크레센트. 도끼, 슈돌. 와, 이거 보니까 화랑 그 태구 찍어놓고 게임 안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죽창 각인데 지금. 자, 에양.
자, 투퍼퍼 찍어주고. 자, 이제 잘 앉았죠. 자, 찍기. 미들 찍기. 자, 도끼 잘 개겼고. 자, 왼볼!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아, 잠깐만요. 자, 이거는 벽을 깨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약간 판단의 미스인 것 같습니다. 아, 호스팅 땡큐, 도우파리. 자, 이거는 굉장히 아쉽네요, 비니님이. 자, 뭔가 좀 센 콤보를 때리려고 했으나 약간 거리도 안 맞았고, 이게 그냥 더 클로 해가지고 깼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자, 봉투님 대, 이 리로스번트가 아니지. 크로스번트였죠? 크로스번트님 방으로 들어갈게요. 자, 봉투님 방으로 갑니다. 까비네요, 까비요. 방금은 마지막에는 진짜 긴장했는 것 같다. 자, 봉투님 방으로 갑니다. 아, 봉투님, 봉투님 어디 있습니까? 제퍼아드님 어서오세요. 지금 대회중이에요. 봉투님 방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게임스 봉투라는 아이디가 없는데,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게임스 봉투인 건 아는데. 아, 팔로우, 땡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까 있었다고요? 진짜요? 어디 있는데요? 아, 있다! 여기 있네요. 아, 저기 택포, 저기 택포 하고 있네. 자, 크로스버트님. 네, 봉투님입니다.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에? 자, 크로스버트님. 계급 조금 올렸네요. 저번에 저랑 할 때는 브롤러인가 그랬는 것 같은데. 자, 다음번에 하실 분들은 첫 번째 경기랑 두 번째 경기 이기신 분들 두 분이서 방을 만드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자, 8강까지 단판이기 때문에 미리 방을 만들어 주시면은 대회가 아주 빠르게 끝이 나고. 이제 대회 끝나고 나서도 이제 다른 이벤트도 할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크로스번트님 대 제임스 봉투님입니다. 뭔가 좀 발음이 조금 비슷하네요. 크로스번트, 제임스 봉투. 자, 레이. 자, 벽광. 원투. 자, 하단. 자, 하단. 자, 콤보는 일단 뭐 대충 때리고요. 자, 하단. 자, 하단! 이거 뭐죠? 잠깐만요, 봉투님 지금, 그래요, 일단. 플러스 원드님이 일단 한 판 이겼어요. 자, 하단.
자, 아, 잠깐만요. 이거 콤보가 자, 콤보 잘 때렸고요. 잘 때렸어요, 콤보. 자, 양잡. 자, 지금 잡기를 못 풀었고. 아하! 아하! 레아를 설마. 자, 투. 자, 아빠 거셉니다. 하단 이제 막아버렸고요. 굉장히 지금 게임이 지금 약간 봉투님도 최대한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데 자, 개겼죠? 콤보. 자, 아빠 거셉니다. 다 플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안 되죠. 투포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16강까지는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투님이 올라가시면서 자, 8강전 극간인데 화랑하라님방으로 들어갈게요. 다음 경기는 백내신님이 만들어주시고 해가조아님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극간인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어요. 자, 극간인 방으로 들어갈게요. 자,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자. 8강전 첫 번째 경기. 헤이아치 극간님이랑. 자, 이제 화랑화랑님입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두 분 다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리고기아잉. 살아있어. 자, 갑니다. 자, 원판만 이기게 되면은 투타짜님 어서오세요. 늦었네요. 자, 소점부커 킥 한번 돌아봤는데 실패했고요. 왼풀! 아, 요거 노린 거죠, 이거는. 이거는 기상발차기 노린 것 같은데. 자, 초스카이. 캬. 잘 막았고요. 스크류 날리고 벽공까지 깔끔하게 되겠죠? 하단 비식구 약정이고 자 끼겼네요. 시권형님하고 따기형님 10만원 주원했어요. 아 형님이 하라고 했어요? 아 형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 형님이 해주시면 완전 땡큐 땡큐지요.
자, 지금 그러는 사이에 에너지가 없어졌어요. 하랑하랑님. 자, 파워크래쉬로. 파워크래쉬로 마무리요.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8강전. 자, 극가님이 올라가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4강전부터는 3판 2선승제입니다. 자, 백내신님 방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주에는 농부팀이랑 화랑, 우리 광기현진 팀이랑 5대5 팀 배틀이 있습니다. 팀 배틀이 있고, 멤버들 아주 짱짱하게 모을 생각이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어딨어? 거기 아니라고요? 부사에 화랑이 있다고요? 부사에 화랑이 있다고? 아우, 당연히 만원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무식한 건 지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똑같네. 그냥 뭐야? 무슨 저의 미래입니까? 아, 무슨 저의 미래예요. 저거 맞으면은 진짜 절대 안 맞을 거예요. 김치 국물이요? 감안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아, 야, 제가 안 맞을 거예요, 근데. 형님, 제가 맞았을 때 상상하지 마세요. 안 맞을 거니까.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맞지 않겠어요. 메이크 스틱 샀다고요? 형님, 연습 조금만 하세요. 따갱이님 연습하고 계십니까? 형님! 연습하셔야 돼요! 형님, 우리 팀입니다. 자, 소해조아님은 진짜 조시 매니아인 것 같죠? 레이븐도 조시예요. 아까 전에도 조시한 것 같은데? 자, 이거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하게 오른 플라즈마 슈퍼 헌팅까지. 자, 굉장히 지금 압박 숨막힙니다 지금. 프레센트. 아니, 배그펀치를 거기서 배그펀치를 배그펀치 가드 시키고 나서 레드를 쓰려고 하신 것 같은데 실패하셨죠? 자, 해양. 자, 오른 플라즈마 슈돌. 자, 콤보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최대 데미지 콤보로. 아니! 자, 아직. 아, 이거. 자, 콤보 실수? 아, 이거는. 예, 위험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소회조아님이 올라가셨네요.
아, 소의 조화가 아니구나. 해가 조화구나. 아, 헷갈려. 자, 사카랑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어, 찾기가 쉬워요, 사카랑님은. 그랜드마스터. 그랜드마스터만 찾으면 되잖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어딨나, 그랜드마스터, 여기 있네. 자, 4강부터는 2선승이에요. 3판 2선승제. 패자조요? 패자조는 저쪽에 그 뭐냐 그 월드투어 감이 있어요. 저쪽에 그 뭐냐 그 각 나라마다 하는 그 대회 가면요, 월드투어 가면은 패자조도 있습니다. 세계대회 참가 안 하고요. 거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35살 이상은 참가 못 합니다. 자, 니나 대 화랑. 자, 지금 우리 사카랑님하고 유야하고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자, 유야는 32단, 우리 사카랑님은 풀매전적 32승. 똑같은 스펙. 자, 사카랑님, 그런 거 쓰시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서 꺾기. 자, 요거 요거 퍼펙트. 자, 시작해가지고 파이어크래커 한번 썼을 뿐인데 게임 끝났죠. 자, 잘 뛰었고요. 콤보. 콤보 실수. 자, 왼풀. 자, 실수는 곧 바로 기회죠. 바로 벽까지 벽홈 깔끔하게 때리고 나서 자, 발바꾸고 잔발. 자, 1-1-3-3. 야, 역시 여기서 1-1-3-3. 자, 1-2-풀. 자, 토스카이. 자, 힐레스. 자, 아까 전에 두 번 해가지고 한번 잘 맞췄었는데요. 한 번 더 쓸지. 자, 두 번. 자, 이번에는 안 앉았어요. 1-1-3-3. 자, 왼풀. 자, 세 번 했는데 다 막았죠, 지금. 자, 앉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자, 객사스. 그렇죠. 하단 노려야지. 안 되면, 아, 여기서. 쌍장 파워크래시로. 자, 전략은 좋았는데. 야, 전략은 확실히 좋았어요. 요렇게라도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싸워주면은 좀 비빌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극가님, 해가조아님, 그 다음에 허유, 마지막 날샌돌이제 봉투. 야, 이 매치업, 이 매치업이 굉장히 꿀 매치업이네요. 전혀 안 아깝니.
괜히 안 아깝이에요? 자, 택프. 택프가 안 보이네, 택프. 누가 만들었나요? 방이 안 보이는데? 날샌돌이 방이 안 보이네? 날샌돌이 방 만들었냐? 방이 안 보이는데? 만들었어요? 방 혹시 잘못 만들었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아, 방이 많아서 잘 안 뜬다고요. 아, 화랑 방송인데 화랑이 우승해야 된다고요? 형님, 날샌돌이는 가짜 화랑이에요, 가짜 화랑. 계속 화랑을 한다면 우승을 한번 기원해 봅니다. 누가 올라오든 택프지. 어딨냐? 안 보이잖아. 진짜 오늘 사람 많은가 보다, 철권에. 어, 다시 만들어봐, 다시 만들어봐. 아, 안 보이네. 다시 만들어봐. 오늘 대회가 많아요. 오늘 24일에 대회만 한 6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보이네요. 오케이. 후사 멋지네. 소닉. 자, 야, 이 매치업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날샌돌이님 대 제임스 봉투님. 자, 날샌돌이가 무슨 캐릭을 고를지도 약간 포인트네요. 자, 택프 싸움. 나옵니다. 날샌돌이가 무슨 캐릭 골랐을까요? 자, 화랑이네요. 자, 화랑 대 진. 자, 오늘 남은 마지막 화랑이죠. 야, 화랑의 컨셉이 꽃거지냐? 자, 콤보. 자, 나락. 자, 콤보 깔끔하고. 자, 심리전. 자, 이렇게 되면 끝났죠? 자, 콤보 깔끔합니다. 자, 초스카이 다음에 재차기. 자, 콤보. 에어팡으로. 자, 하나 잘 막았죠? 자, 슈돌! 자, 이거 끝나죠? 이렇게 되면? 9콤으로 마무리.
자, 하나 두 번에 하이킥 하이킥. 자, 미드라이 투포 투포. 자, 슈돌. 자, 이걸 맞으면 벽까지 가죠. 자, 캐터스. 자, 잔손으로. 자, 스카이. 자, 소스카이. 자, 슈돌. 자, 아픕니다. 자, 양잡기. 자, 좀 내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자, 애양을 잘 피했죠, 시계 방향으로. 자, 2대2. 자, 막장 이지했지만 알았죠. 잡기 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자, 콤보 깔끔하고. 자, 앉았는 거 캐치 깔끔하고요. 자, 하단 흘리기 완전히 말렸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끝이 납니다. 아, 깔끔하게. 자, 봉투님이. 자, 봉투님이 4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4강은 3판 2선승제. 자, 극가님인데 해가조아님 바로 시작할게요. 야, 오늘 알차네요. 눈요기도 많이 하고. 이터널 극가 해요. 자, 여기도 치열할 것 같거든요. 화랑 업그레이드가 필수라고요? 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자, 오호. 자, 우리 이번에 소혜조아님은 해가조아님, 소혜조아님이래. 자, 이번에는 안나를 골랐죠. 안나인데, 안나도 왠지 조시처럼 꾸며놨을 것 같은 느낌이. 어? 조시 안나 같은 느낌이 살짝 비치는데요. 자, 코스튬도 보는 재미 하나네요, 여기서. 아, 이거는 약간 평범합니다. 자, 콤보 깔끔하고요. 자, 하단. 자, 양잡기. 자, 하단 잘 막았죠. 자, 캐겼고요. 자, 한 방 있습니다. 자, 짠손. 자, 하단 자동 반격으로. 빠세인. 자, 이거 벽 깨지고 나서 밑에까지 내려갈 것 같죠? 자, 벽을 안 깼어요. 자,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또. 자, 이거 상단이기 때문에 피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하, 레아 타이밍에 하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운이 안 좋은 경우고.
자, 지금 벽도 지금 살짝 안 도와주고 있거든요. 카운터. 점광. 파워 크래쉬 조심해야죠. 자, 바세이가 아닌.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상대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1대0입니다. 극가님이 지금 한 판 이기고 있는 상태고요. 자, 물 좀 잠깐 더 올게요.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극가님 대 회가조아님. 회가조아님이 이번에는 레이븐을 골랐어요. 마스터 레이븐. 아까제 마스터 레이븐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 지금 극가님이 굉장히 지금 세거든요. 갑니다. 자, 띠 잘 띄웠고요. 콤보. 자, 벽까지 깔끔하게. 자, 2타 드리게. 자, 이것도 피해지다니. 중단이 되어버리죠. 빠세이로 마무리. 하단 슬라이딩. 자, 반격기로 스크류. 정광 딜캐 좋았고요. 자, 이거 헤아치는 성광 맞고 나서 벽광이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죠. 레드 잘 썼고요. 반격기가. 자, 바세이로. 자, 아까지 중단하는데 맞고 나니까 안기도 애매하죠. 자, 받아 맞았고 콤보. 자, 다시 한번 하단 귀신권 조금 멀었고요. 자, 잘 때렸어요. 2타 나오기 전에. 자, 이건 낙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낙법을 안 지셨죠, 이번에는. 자, 첫 번째 잘 막았어요, 이건. 하지만, 1개가 좀 아쉬웠고. 반격기. 자, 충신. 파세이. 자, 이렇게 되면 끝났죠.
자, 그렇게 해서 극가님이 해가조아님을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국가님 지금 완전 무패로 지금 결승전까지 무패로 그냥 한방에 하세요. 자, 요번판 또 굉장히 또 빡센 경기. 굉장히 빡센 경기죠, 이번에 또. 자, 요 경기에 이제 또 재밌게. 자, 유야 대 제임스 봉투님입니다. 아리오님 어서오세요. 벌써 대회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요거 4강전 마지막 판이고, 이제 다음 판 결승전입니다. 자, 대회 끝나고 나서 추첨 있으니까 나가지들 마시고 추첨, 햄버거 추첨하는 것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콤보 깔끔하고요. 자, 원투포. 자, 잘 막았어요. 자, 이거. 자, 레드로 마무리. 유야 아까 전에 뭐 연습을 안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 이길라 그러죠? 거짓말인거 들통났죠? 자, 하단 하이킥. 자, 초포. 자, 이거 콤보가 와 진짜 세게 때렸거든요. 자, 요거 요거 카운터 맞아가지고 콤보가 안됐어요. 잘 패턴 잘 풀었고요. 자, 잘 앉았고요. 상단. 자, 깨지고 내려찍고. 자, 이지선 다 제대로 걸렸고요. 자, 이걸 막으면. 야, 하단 잘 막죠. 자, 이렇게 해서 유야가 지금 한 판 팀 따냈어요. 유야 피셜 간만에 하는 철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 역시나 밑밥이죠. 아, 유야 피셜 내가 연습 안해도 그냥 대회 1등쯤은 따놓은 당상이다.
줄리아가 세상에 제일 예쁘다고요? 아, 지금 이제 철권을 접으셔가지고 이제 4일 뒤에 줄리아 나오면은 다시 피신답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하이킥 카운터. 자, 콤보. 자, 애매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양잡기. 자, 잘 맞고 투포도 이렇게 좋았고요. 자, 하나 두 번으로 이제 과감이죠. 자, 들켜 좋고요. 당장. 자, 카운터 맞았죠. 야, 퍼펙트. 자, 카운터. 하이킥. 자, 콤보. 자, 지금 벽이 계속 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과감하게 하단을 쓰려고 해도 아까 두 번 막혀가지고 쉽게 못 내미시는 것 같고. 자, 일단 그래도 한 라운드 더 가져갑니다. 자, 하이. 자, 하이킥 카운터. 저희 이게 패턴으로 굉장히 좋죠. 중단. 자, 이거 막으면, 와, 길캐도 깔끔했어요. 자, 원투포, 원투포로. 자, 1대1.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 누가 이길지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치열합니다. 자,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죠. 봉투피셜, 내가 아까 봐준 거다. 헛소리 하지 마라. 1등은 내 거다. 1등하고 한판 하라고요. 5선승으로. 자, 1대1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 자, 시작은 일단 유효가 좋거든요. 자, 양잡기 풀고. 자, 이거는 바로. 야, 반격기! 회신의 반격기! 자, 이거. 분위기 일단 첫 번째 좋은데요. 파랑 다 떨어져 슬프다고요. 자, 또 요시미치 빙의했죠? 아, 실수. 자, 리버스 해버려 했는데 맞고 들게 잘했고요. 뒤에 벽이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끝납니다.
자, 확정타고요. 자, 이거 뭔 내미는 것 같거든요. 아, 뭔가 핫 소리가 났는데 앉아 있었네요. 자, 지금 2대0으로 이제 분위기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노렸는데 안 맞았네요. 하이킥 카운터. 역시는 위기는 기회로. 자, 상당히 피 좋고요. 자, 니나도 한방 있는 캐릭터 조심해야 되죠. 자, 이거 맞으면, 아! 콤보 삑사리! 자, 이거! 딜캐죠? 아, 이렇게 되면은. 자, 유야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진짜 좀 많이 급해졌네요. 딱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해서 유야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극가님 대 유야 바로 시작할게요. 뭐가 고마워요? 아, 극한이 힘내라고. 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결승전이니까. 극갓 vs 유야 결승전. 극갓님은 지금까지 전승으로 올라왔거든요. 전승으로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가봅시다. 이렇게 좋고요. 자, 콤보 박치기. 자, 압박 좋습니다. 자, 마세이. 자,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쌍장. 자, 콤보 몇 가지. 자, 역가든데 살짝 몸이 안 돌아갔어요. 근데 카운터. 자, 역가든 노려봤는데 실패했고요. 자, 지금 타이밍으로 오는 거 질렀죠. 자, 극가님의 첫 패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가. 자, 덮어로. 자, 한 라운드 따라갑니다. 자, 굉장히 지금 게임이 번개같이 끝나버리죠. 자, 2타까지 써봤지만 나갔고요. 자, 상단 에피. 자, 잘 막았어요.
자, 벽강은 안 됐고 양잡 잘 풀었고요. 자, 레드.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단발, 기상발차기. 자, 카운터. 자, 잘 앉았지만 노리고 있었어요. 자, 콤보. 와, 콤보 멋있고요. 하지만 아직 안 끝났죠. 아, 이걸 앉아버리면. 자, 잠깐만, 아, 끝났거든요. 자, 짠발로 마무리. 아하, 이걸 저걸 안고. 자, 극가님이 지금 한 판 먼저 앞서갑니다. 자, 극가님이 1대0으로 1등 하신 분이랑 5선승도 하고 추첨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까지 지켜봅시다. 자 용판에서 극가님이 이기시면은 우승입니다. 전승 우승. 자,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완전히 말렸죠. 자, 이거 카운트 잘 냈고요. 자, 우선권을 이용한 공격. 자, 관음새. 자, 오늘 나오는 첫 렉스윕. 자, 그만큼 이제 모든 걸 써다 보아야 됩니다. 렉스윕 잘 안 쓰는 친구인데 렉스윕 나왔죠. 자, 이거 맞았어요. 자,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은. 자, 레드가 있는데요. 자, 짠손으로. 야, 이거는 원래 점프 공격이기 때문에 피해줄 줄 알았는데 판정이 굉장히 아쉽네요. 이번에는 나라 귀신권 빠세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쪽은 극가님이죠. 지금 자 하단 맞고 하단. 자 여기까지 딜캐는 좋아요. 슬라이딩 날리고. 자 역가드. 역가드 잘 막았죠. 아 하지만 딜캐 줬고요. 허친거 바로 딜캐. 자 2대2입니다 자 잘 질렀어요. 3타까지 쓰고 박치기.
자, 이번엔 슬라이딩으로 하단 기신권. 자, 떠퍼. 자, 굉장히 무섭죠 지금. 나락 두 번. 자, 질렀어요. 제대로 들어갔죠 이거. 야, 이번에는 진짜 모든 걸 걸고 쓴 레아였는데. 자, 첫 패배를 안겨줍니다 유야. 야, 이걸 설마 레아 쓸까 쓸까 했는데 모든 걸 걸었는 거죠 이거는. 야, 이거를 두 라운드 지고 역전을 합니다. 압박감이 상당했을 텐데. 야, 진짜 나이스네요. 자, 극가님은 지금 계속 지금 전승으로 오시다가 지금 첫 패배를 결승전에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렌토님, 절 이긴 선수입니다. 저는 두 번 이겼습니다. 그걸 그렇게. 니나 연습 들어간다고요? 일단 화랑부터 형님 좀 연습을. 결승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내가 연습할 분께서 일단 한번 해보고 재미없으면 빠이에요. 아, 근데 내간도 그러고 보니까 마이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자, 잘 막았고요. 자, 잡기를 풀었으면 벽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못 풀어서 안 들어갔어요. 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쌍장. 자, 쉐이켄. 자, 쌍장이 굉장히 잘 들어갔죠 이번에는. 자, 일단 한 라운드 유야가 따갔었고. 자, 이타 가드 시키고 우선권 빠세이. 자, 카운터. 자, 렉스윕. 자, 반격기. 자, 이거는 국가님이 한 라운드 냈죠. 자, 카운터 잘 들어갔고. 자, 앉았어요. 제자리 커키. 슬라이딩. 자, 귀신권. 자, 아파요. 아파요. 하단 귀신권 확정. 파세이로. 야,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극가님 쪽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자, 질러봤지만 막았고. 하단. 아, 카운터 확정타. 자, 두 번 연속 질러봤는데 안 통했어요. 자, 자, 빠지기 잘 막았고 벽강은 안 됐지만. 하단 귀신권 확정. 자, 빠세이 잠발. 야, 여기서 극가님이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아, 대단히 힘들었습니다.